지난 91차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는 오늘 지역구인 여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농도 조작 사건 대책회의가 있고 또 지역 내 가장 큰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있어서 부득불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휴일이고 수요일 최고위에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문병호 최고위원님께 우리 모두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어제 당의 일부 전현직 원외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들이 모여서 지도부 사퇴와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과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발표한 결의문은 당의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헌 제6조는 전 당원이 지도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제23조는 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장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당을 흔들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 누구의 당도 아닙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정당으로 좌우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개혁의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정당입니다. 국민은 제발 정치를 바꿔달라고, 새 정치를 실현해달라고 다당제의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를 계파 패권주의로 거대 양당 체제로 돌리려는 구태 정치로 폐기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작년 9월 2일 중도개혁의 중심 세력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바른미래당과 제3의 길을 수호하여 한국 정치의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고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헌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합시다. 최고위원들은 당무에 복귀하시고 당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당원과 당직자 여러분께서도 애당심으로 당을 정상화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